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경제방송 내에서 추천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대상으로 좀더 키워드를 좀 발견을 해보고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좀 좋다, 그렇게 한번 같이 좀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석을 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방송에서는 또 많은 추천주들이 또 나왔어요. 다만 이제 어제와는 조금 분위기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에 좀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그런 추천주들이 많았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섹터군에서 좀 추천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뭔가에 대한 주도주보다는 순환매 양상 자체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든지 또는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오늘도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고요. 오늘 이제 나왔던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도 종목이 많았습니다. 뭐 나노신소재, 자, 청담 글로벌, 그리고 나무가, 그리고 아바코, 자, 하이비전 시스템, ICH, 그리고 EMTEC, 코스맥스, 아셈스, 자, 원티드랩, 리파인, 자, 원익QNC, 자, 롯데케미칼, 제시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추천이 된 기업들이었고, 자, 뭐, 하나씩 우리가 좀 더, 분류를 좀 하면서,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나무가 하고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추천이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나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예요. 카메라 모듈. 자, 카메라 모듈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듈 및 이제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두 종목에 대한 이제 숨겨진 호재도 있어요. 숨겨진 호재는 우리가 둘다 이제 센싱 카메라, 카메라에 대한 센서를 인지를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비추는 부분이죠. 그냥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라면, 이 센싱 카메라라는 것은, 3D 센싱 카메라라는 것은, 그 우리가 비춰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입력 신호로 바꾸는 카메라 신호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3D 센싱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요네 가지 기업이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전에 우리가 이제 폴더블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더 영향을 주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한 추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에 대한 종목 추천이 나왔었고,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종목 추천이 나왔는데, 하이비전 여기서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 뭐두 종목이 거의 뭐 비슷하죠. 대신에 이제 나무가만의 좀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가전사업 팀과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번에 출시했던 로봇 청소기에 앞에 보면 AI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 카메라를 납품했던 기업이 또 나무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나무가 하이비전 시스템이 분명히 이제 모멘텀은 있다.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인데,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할수 있는 자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나무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나무가를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함께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이제 고점 17,500원 밴드에 대한 부분 자체의 저항을 맞고 좀 빠지는 그런 형상이 좀 나타났었고,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자리, 자, 여기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됐던 구간이죠. 여기서는 저항이 존재했다면, 그 다음에 지지가 깨지고 다시 저항이 더 움직임을 보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자, 그렇게 지금 조정폭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한번 달렸어요. 그 윗꼬리가 달리면서
밑에 거래량이 딱 터졌는데, 그럼 이 거래량은 또다시 손바뀐 물량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17,500원이었다. 그죠? 그럼 17,5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상단에서 요 자리, 자, 요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여기도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는데요. 이런 고점에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죠? 빠져나간 부분이라고 해석하기 좀 힘들고, 다만 우리가 이제 거래량 일단 터졌다는 것은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빠져나갔겠죠.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는 이어졌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매도를 했으니까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추세가 이렇게 꺾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첫 번째 큰 상승을 보일 때도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붙어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만약에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들어왔고, 자, 여기에서는 개인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가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하단에서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인데, 자, 하단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어 있다면 평균적인 가격대가 이제 하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지금 현재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업이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진다기 보기보다는 건전한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다행스럽게도 차익 매물은 나왔지만 이것은 빠져나갔다고, 물량을 빠져나간 물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가에 대한 부분 17,500원, 저가가 이제 14,500원,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는 하방이 좀 더 이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이탈된다면 그 하단에 있는 자리가 한 13,000원 밴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3,000원 밴드는 생각보다는 지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보다는 다중바닥이거든. 앞에서 이미 바닥을 두 번 찍고 난 데 빠진 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수급이 한 번 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면 거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에 대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좀 더 하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적정적인 부분 한 13,000원대까지 좀 열어놓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앞에서 큰 이슈가 나오면서, 자,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자, 꾸준하게 상승을 해오면서, 자, 고가의 단기 고점 시그널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이 물량도 우리가 이익 실은 물량인지 아니면 계속 매집을 해나가는 물량인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지금 보면 이제 박스권을 뚫어내는 형국이었어요, 그 전에. 자, 요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뚫어내면서 지금 재료가 노출되고 이익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매집 구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뭔가를 뚫어내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차익 매물을 뱉어냈고 누군가는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일봉으로 돌려서 같이 보시면, 자, 상단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은 매도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음봉이 떨어질 때는 외국인도 함께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수급을 해석할 때 외국인은 단일 객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도 단일 객체는 아니죠. 기관 안에서는 뭐 알리안츠도 있을 수 있고 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우리가 교박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있어요. 삼성자산도 있고요. 외국인들도 많죠. 스미스도 있고 마이클도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런 고가 권역에서 만약에 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율이 높게 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일단 고가, 가장 고가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힘없이 지금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종목은 하방을 어떻게 다져주는지, 하방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투입될 때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도 보면 22평 자체가 주봉상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다음에 지금 다시 돌파에 대한 부분을 보이고 난 다음 지금 현재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서 자, 주가를 자, 이렇게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17,000원 밴드 자체는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이제 상방을 본다면 상방은 지금 2만원 자리 앞에서 이 평선 자체에 대한 부분 자를 돌파를 계속적으로 못했던 악성 매물에 머물러 있는 2만원 자리가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주봉 1봉으로 다시 들어와서 보면 여기 사이에 있는 지금 매물 근육으로 본다면 여기 상단에 한 18,800원 자리, 이 자리 자체에서 지금 평균적인 부분 좀 조정을 계속적으로 거치는 수급적인 조정을 좀 거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단 18,800원을 돌파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또 종목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코하고 오니 QNC가 있었는데요. 아바코의 이제 모회사가 이제 아바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니 QN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TSMC에 또 소재를 좀 공급했던 부분으로 또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과거에 공략을 했었는데요. 2배 이상 또 주가가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꺾이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TSMC라든지 또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권역을 형성하면서 좀 반등을 좀 많이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TSMC도 마찬가지로 대만 내에서 이제 우리가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또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TSMC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아바코나 또는 이제 원익 QNC에 대한 추천을 했던 이유를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결국 전일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권역을 형성하면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반등세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좀 더 이제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이 좀 고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바코나 또 이제 오니 QNC에 대한 추천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바코하고 오니 QNC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만의 특출난 뭔가에 대한 호재 모멘텀이 있다기 보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장되면 그에 따라서 좀 더 주가에 대한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주가 추이를 하나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아바코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코가 또 MLCC 관련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MLCC 관련주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자, 아바코가 지금도 보면 그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를 좀 넘어가는 오늘도 한 3%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조금 크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놓고 보시면 이런 것들이 쌍봉 형태라고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자, 왼쪽에서 큰 언덕이 한번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죠. 오른쪽에도 큰 언덕이 한번 발생했는데 중간에 있는 자리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박스권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지지점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돌파가 되고 여기에 대한 12,600원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는 패턴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 이제 이 박수권을 현재 돌파를 해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박수권이 있으면 이 박수권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박수권에 대한 지지를 밟고 반등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반등은 추세 반등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에 다 보이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을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몇 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20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맞고 빠지는 이유도 결국 이 반등 자체를 강하게 붙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 여전히 13,800원대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데 그것이 오늘이었어요. 또 하필이면. 지금 일봉상으로는 저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으로는 뚜렷하게 지금 20선 자체가 저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돌파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13,800원, 13,900원 정도를 저항에 대한 구간으로 좀 놓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돌파를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 권역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또 신고가에 대한 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바코가 이 아바코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반도 저항에 대한 일부 회복이 나타나면서 함께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좀더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3,900원대 돌파 여부를 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같이 보시면, 우리 원익 QNC. 자, 원익 QNC인데, 과거에 이제 이 원익 QNC가 원익 쿼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바닥을 또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부분,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바닥을 찍었었고, 자, 주가가 바닥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만 원대였으니까, 약 3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세는 꽤 나타났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를 좀 띠는 종목군들은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추세도 지금 추세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월봉상에서 지금 20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항상 지지를 보여와요. 그죠? 그럼 이 종목은 20선을 잡아주는 누군가에 대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20선이 이탈됐던 이 시기, 그 우리가 7월 1일인데요. 이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 작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20선에 대한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아왔지만 월봉상 20선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그 자리에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변곡은 26,900원, 26,800원 밴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봉을 다시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26,900원대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지금 주가 자체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에 대한 적극적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보여요, 지금. 자, 여러분도 화면에 같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자리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기관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고, 고가, 저가 매도,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 매수가 지금 반복되면서 기관이 적극적 매수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자, 빠질 때도 기관이 파니까 빠지고, 기관이 사니까 오르는. 전일 이제 기관에 대한 적극적 매수를 보셨는데, 이 원익 QNC도 마찬가지죠. 기관에 적극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26,900원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돌파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사도 무방하지만 좀더 타이밍적인 부분 자체를 미세하게 잡아본다면 우리가 차라리 이번에 26,900원에 터치를 하면 그때 돌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 보입니다. 앞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과매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러면 큰 그림 안에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한번더 26,900원대를 올라온다면, 터치를 한다면 그때는 돌파하려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될수 있다. 그럼 그때 우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타이밍은 늦었기 때문에 26,900원대에 대한 돌파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바코와 원익 QNC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자, 그리고 ICH, 우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면 항상 붙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런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에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지금 뭐 ICH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추천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ICH가 이런 기업들이 유명한 기업들은 아니에요.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해가지고 대표이사에 또 좋은 보고가 있었고, 목표를 높게 또 잡고, 매출을 크게 달성하겠다. 뭐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CH. 뭐 지금 현재 크게 뭐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포부가 클 때입니다. 포부가 클 때인데, 우리가 항상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볼 때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곧장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또 하나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죽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IC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상장 이후에 주가를 한번 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무상증자 이후로 돌려내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상장할 때 분명히 매도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 자체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가 잡혀 있는 것도 보더라도 현재 이 상단 9,200원 밴드, 조금 더 미세하게 본다면 요런 자리가 되겠다. 한 8,800원에서 9,000원 밴드 정도가 지금 저항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잡혀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갭이 떨어졌던 자리, 여기 갭이 떨어지는데 투매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물량의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자리니까, 자, 요 자리도 하나의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항만 이미 두 개예요. 자, 7,600원도 저항이고 8,800원도 저항인데, 이 7,600원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도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우리가 또 작은 그림을 또 보면, 자, 이 작은 그림 안에서도 또 저항이 한개더 있어요. 자, 이 자리가 또 저항이 잡혀 있는데, 그 자리가 7,200원, 7,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저항이 지금 보면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항이 붙어 있는 기업들은 이런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이런 종목 위에 이 저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마찬가지로 밑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 지지가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지지가 그만큼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에 대한 변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지지가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지지가 강할 수 있는 자리지만 그 자리가 현재 저항 구간에 속해 있거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자리가 지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항도 그만큼 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맞고 빠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가치주에 대한 성격으로 봐야 되지, 이것을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 봅니다. 오히려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디스플레이는 익지 않았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제시스 메디칼.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뭐 우선 이제 엔데믹에 대한 영향이 컸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이로닉이나 또는 이제 클라시스라든지, 또는 또 최근에 그비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저도 이제 회원분들하고 매매했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그렇고 의료 미용 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 제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미용 의료 기기 관련해서 해외 수출이 약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에 대한 효과도 있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일단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확실해요. 자,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비올, 비올이었어요. 비올. 자, 비올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기업이죠. 자, 비올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클래시스. 자, 클래시스.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폭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로닉.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타지고 지금 넘어오는 양상이었고, 자, 제시스 메디칼. 자, 제시스 메디칼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상당부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 리포트에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들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제 제시스 메디칼만에 대한 좀더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다면, 해외 수출 물량 자체가 이제 80% 이상이라는 것이 저는 메리트가 좀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같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한다고 봅니다. 한번 같이 차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먼저 큰 그림 안에서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이제 고가와 저가에 대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보면 주봉상에서 큰 거래량, 많은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던 변곡점이 작용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자, 이 정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 7,900원 밴드가 하나에 대한 변곡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그림 안에서, 자, 요 자리, 8,880원짜리 자체에서 또다시 한번더 변곡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 최근에는 맞고 빠지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윗꼬리를 달고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타났는데, 마찬가지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추세에 대한 상승을 여전히 붙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은 저가 권역에 대한 자리 6,600원 밴드를 비롯한 자리에서 8,800까지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으로 일부 조정이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 변곡이 이제 발생했던 자리를 좀 잡아본다면, 자, 요 자리도 현재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죠. 그럼 요 자리는 깨고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갭, 지금은 8,300, 8,000원 밴드 정도까지는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역배열이니까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죠. 8,000에서 8,300원 정도가 좀더 적정한 가격이 좀될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와야지만 좀더 강한 반등을 좀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종목군들로 추천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원티드랩, 그리고 롯데케미칼 나노신소재인데, 우리가 이제 원티드랩 같은 기업도 뭐잘안 나오는 기업이죠. 잘안 나오는 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AI나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동화를 비롯한 무인화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AI가 가능해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자동화 또는 로봇이 가능한, 구현 가능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슈는 뭐 단기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로도 이어간다 보고, 유일하게 오늘 시장에서 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오늘도 한번더 이슈가 됐던 쪽이 2차전지와 바로 이 자동화 관련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2차전지도 결국 IRA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는 이런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키워드, 뭐 미디어 컨텐츠나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늘 비자 발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시세를 잃어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자동화, 로봇, AI 관련된 이슈는 좀더 길게 갈수 있는 이슈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나노신소재인데, 뭐 롯데케미칼은 인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도전지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롯데케미칼과 나오는 나노신소재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이,
바로 이 응급제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저가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 그것이 바로 롯데건설에 대한 차입금 빌려줬다는 것이 단점인데, 대신 그것 빼고는 다 좋다 했던 것도 리튬메탈 응급제에 대한 증설을 이뤄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롯데케미칼도 이번 2023년도에는 2차전지 기업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탈바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차전지라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모아봤고, 자, 롯데케미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최근에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보면 개별적인 이슈가 좀 나타난다고 보는데, 자, 롯데케미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바닥권역에서 이제 조금씩 그렇게 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3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3만원대가 빠졌고, 대신에 우리가 이 롯데케미칼은 본인만 그냥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업황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자, 같은 업황 내에 있는 이제 LG화학을 함께 비교해서 보더라도, 지금 LG화학도 아직까지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양상들이니까.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인데, 우리가 대신에 이제 이런 대형주로 공략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대형주는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자리들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물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차트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가격이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업황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이 현재 넣을 수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넣는 것이 일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인수권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그죠? 그 얘기가 인수 승인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 내일 한번 쏘겠지만, 저런 것들이 이제 재료 노출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모멘텀은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는 모멘텀이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맘 놓고 살 수 있는, 어차피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저렴한 가격대 좀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곧장 따라 들어가면 대형주 특히 물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노신소재, 자, 나노신소재도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 부분 주가에 상승을 했고, 저희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바닥권역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희가 28,000원대 그때 한번 공략을 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나노신소재 단기 저점에 대한 트렌드가 좀 잡혀 있어요. 그죠? 그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등을 좀 붙여 나가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 보기 힘들죠. 여전히 자, 변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변곡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는, 최근에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노신소재하고 함께 많이 올랐던 기업이 대주전자였는데요. 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선 자체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20선이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보유를 하셔도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런 돌파가 쉽지 않은 자리들, 앞에서 다중바닥을 보였던 자리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더욱더 보유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는 지금 자리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담 글로벌 코스맥스, 네, 오늘도 종목이 뭐 많네요. 자, 청담 글로벌하고 코스맥스. 청담, 우리가 코스맥스는 어제 했어요. 어제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공부를 하면서 코스맥스가 좀 더 낫다 했는데, 오늘 근데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뭐 일종의 보복적 치료라 봐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돌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 코스맥스에 대한 주가 자체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세력도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빠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건 악재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주들도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스맥스의 추천은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니다. 자, 청담글로벌도 마찬가지죠. 이 중국 이슈가 최근에 한쪽에서 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담글로벌이라는 기업을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 이 물건을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파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이런 이제 비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청담글로벌이나 또 코스맥스 같은 이 중국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보는 것 또는 오늘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셈스 그리고 지금 리파인인데, 리파인, 아셈스 두 가지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구석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셈스는 이제 친환경 접착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좀 개별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고, 리파인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해 가지고 거래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기업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셈스부터 볼게요. 아셈스 지금 주식수가 1100만주에 자,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대주주 비중이 56%니까 57%,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유동하고 있는 주식이 한 500만 주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평소 때 거래량이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럼 저 보시다시피 뭐 하루에 10만 주가 좀 채 안 되는, 최근에는 한 4만 주, 5만 주 거래가 된 적도 있었고, 바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붙이는데, 자, 아셈스도 보면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약 1년 정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기업인데, 자, 앞서 얘기했죠. 우리가 상장된 종목은 처음에 달리는 애들이 있고 추후에 달리는 애들이 있다 했죠. 지금 이 종목은 처음부터 달렸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올랐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렸다가 강하게 한번 시세를 내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주가가 계속적인 이 저항 구간을 부딪히면서 주가는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보호예수 물량을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안에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아셈스는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일부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고 봐요. 상당히 좋다 보는데,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대신에 그 상승은 결국 제한된 상승일 것이다. 어떤 것 때문에? 바로 보호예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이 좀 더 2월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한 13,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시세 올릴 수 있는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기업들 이제 시장이 빠져도 개별 이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셈스, 저는 오늘 기업들 안에서는 아셈스가 그래도 좀 추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이슈로, 대신에 비중을 좀 조절하셔야겠죠.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파인. 리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수가 크게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바닥 권역부터 이제 바뀌어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인데, 자, 요거는 이제 처음에 18,900원 이후에 자, 주가 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6,980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데, 자, 급락고천 양봉은 바닥 탈출의 신호다 라고 했다, 그죠? 바닥 탈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이거는 계단식 상승이에요. 1, 2, 3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미 양봉 3개가 떴기 때문에 세력 단가와는 괴리가 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평균적인 단가를 계산해 보면 한 8,900원, 8,800원 선이 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면 저는 오히려 이 8,900원대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자리는 이제 한방 할 것이다. 단기. 그래, 이번 주 내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추천했던 것 같아요. 심리를 본다면. 근데 이번 주에 안 오르면 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 있는 종목은 특히 이제 3단의 계단식 상승까지 나온 기업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필요로 하는 자리,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EM텍 오늘 추천 마지막 기업이에요. 추천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EM텍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EM텍이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전자담배. 우리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 과거에 이제 LG 관련된 기업이 블루콤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뭐 더구전자, 그리고 이제 파트론, 그리고 이제 EM텍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 기업이고,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제 RF 세미, 그리고 EM텍 이런 기업들인데, 자, 그만큼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끄집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뭔가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들이고 하다 보니까, 아, 좀 빠져있으면 뭐 이것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일부 하셨던 거 아닌가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EM텍. 자, EM텍. 마찬가지 지금 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4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21,000원 정도까지 내려왔고, 우리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된 기업들이 모습이 다 안 좋아요. 블루콤이라는 기업도 주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있고, 자, 더구전자도 주가가 지금 7,000원 밴드 다시 또 빠졌고요. 그리고 파트론도 8,400원 많이 빠져있어요. 지금 이제 EM텍도 보면 전자담배 리일에 대한 부분인데, 보면 일단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입니다. 바닥을 좀 다지고 지금 반등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바닥 신호가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이 기업은 지금 보면 60선에 대해서 지금 저항과 지지가 상당히 강했던 기업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하단에서 돌아선 요 자리가 지금 장기평에 대한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도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자, 앞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던 형국이 바로 요 자리였고, 그 돌파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자, 요 26,000원 밴드입니다.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옆으로 하면 26,000원 밴드에 대해서 지금은 지지를 그만큼 받아왔고요. 그렇지, 22,000원 밴드에 대해서 앞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밟고 돌려내는데, 자, 결국에는 얘가 보일 수 있는 자리 26,000원 밴드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추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기업도 조금 지금 현재 시장과는 좀 소외되어 있는, 최근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폰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주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것은 지금 자리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26,000원 밴드, 앞서 봤던 그 자리에 대한 밴드까지에 대한 목표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국경제TV에서 추천했던 기업들을 다 한번 보셨습니다. 쭉 훑어봐도 오늘도 추천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총평을 한번 해본다면, 오늘 시장은 평소 때보다 더 개별적인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된 종목군들도 뭔가에 대한 이제 트렌드를 가지는 쪽보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가치주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추천을, 방송에서 추천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낙폭과대라는 거예요. 낙폭과되다 보니까 좀 빠져있으면 좀 반등을 붙이고, 빠져있으면 반등을 붙이고,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시가총액 1000억 내외, 또는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갑작스럽게 급등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추천들이 많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 지수가 상승이 좀 제한될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늘 2370포인트를 맞고 빠졌는데, 그 2370포인트를 이번 주 내로 돌파를 해낸다면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투자 심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장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번 주 내로 분기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저는 변곡이라고 보고, 2370포인트를 내일 모레 돌파를 해내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